설아야, 내 앞날이 걸린 일이야. 아니, 그건 물망초가 아니라 우리 드라마 포커페이스야. 설아야. 좋아. 진실을 알려줄게.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봐. 진실이라니. 자, 읽어봐. 이게 뭐야? 영화 물망초 사업계획서? 물망초 제작사에서 작성한 대비 프로젝트 계획서야. 소위 거액 투자자들만 몰래 공유한다고 하더라. 그러니 잘 읽어봐. 네가 맡은 배역. 그건 뒷모습 노출뿐만 아니라 정사신도 수없이 많아. 동남아랑 남미 쪽 검은 돈 투자받아서 전 세계로 뿌릴 계획이라는데. 그쪽 현지 포르노 배우들을 상대역으로 노골적으로 벗길 거라고 하더라. 어때? 그야말로 반포르노 수준의 영화인데 이걸 작품이랍시고 하겠다고. 연기자 생명이 바로 끝나는데도. 난 정우진 노출신 자체도 싫어.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더러운 꼴 나는 거 정말 못 견디겠다고. 설아야. 물론 처음엔 드디어 나한테 완벽한 복수의 기회가 오는구나. 정우진 인생 여기서 완전히 끝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랬었는데. 아무튼 나한테 영화 스케줄 봐달라고 찾아온 거면 정우진 씨, 내 대답은 거절이에요. 그렇게 알고 그만 돌아가세요. 어서 돌아가라니까?